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도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이언스라는 잘 아시는 이제 그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서 창간 125주년을 맞이해서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 될 그 해결 과제, 당면 과제 이거를 125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신경과학 관련된 것을 제가 이제 추려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의식의 생물학적 기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consciousness인데 왜 이제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난 순간 아 내가 지금 자다가 깨어 있다. 내가 지금 깨어서 존재하고 있고 나는 누구고 나의 가정과 사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고 뭐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의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물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 머리 안에서 어떤 시냅스가 반짝거리고 어떤 신경 회로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에서 그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신경 생물학적인 어떤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두 그 정신 질환인데요. 조현병 그다음 자폐 이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게 이제 완전한 미스터리로 지금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어떤 이제 배경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뭐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정신질환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나하나 풀어 나가 본다면 첫 번째 일단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원인을 알아야 무슨 일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원인이 확연하게 나타나면은 간단하죠. 근데 원인인 것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이 이런 정신 질환을 유발시키는지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는 인과 관계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만 아 사람들이 그렇지 그게 원인이지 하고 인정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대부분의 경우 원인과 결과 다시 말해서 뭐가 오늘 뭐 유전자 얘기도 나올 텐데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정신질환이 생긴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완전히 블랙홀이죠. 아까 시냅스가 100조 개가 있고 회로가 셀 수도 없이 많고 그거를 이제 찾아내고 그 메커니즘 또는 뭐 기전 또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밝혀야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원인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인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전 또는 유전자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사실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부모로부터 유전 안 좋은 유전자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 사실조차도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는 많은 정신과학자들이 정신병이 유전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과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서 이제 조금 용감하게 유전자 또는 유전이 관여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거는 유전적인 게 좀 센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약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유전자에 이제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난 건데요. 그 돌연변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의 수정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수의 세포를 가진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발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다 이만한 개체가 된 건데 그 태아가 발달되는 과정 중에서 간혹 가다가 돌연변이가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이 아이가 태중에서 발달을 하다가
갑자기 불행하게도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나 유전이 다냐? 그렇진 않습니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 중에 뭐 산모가 감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좀 특정 영양소가 부족했다든지 또는 뭐 임신한 줄 모르고 어떤 약물에 노출이 됐다든지 이럴 때 이제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유전과 환경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 유전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유전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적인 원인을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라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건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아마도 한 2만 5천에서 3만 개 정도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많은 유전자를 뒤져서 잘못된 그 이상 유전자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 한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수천만 원씩 드는 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한 사람한테 15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 그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다 읽어내고 그 안에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지금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그 용어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제 여기서 쥐놈 또는 개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유전자 하나는 당연히 쥐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유전자 2만 5천 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이게 크로모좀에서 나온 말인데요. 크로모좀 전체에서 나온 쥐인들이라는 뜻에서 이제 쥐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전체 유전자 또는 유전체라고도 이제 그런 용어가 있으니까 이제 근데 점점 이제 유전체 기술이 발전하니까 아마도 이제 한 10년, 20년쯤 되면은 병원에 가면 요즘 혈액 검사하듯이 유전체 검사 한번 하시죠. 그때쯤 되면 아마 지금 150만 원이 아니고 한 70몇만 원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 한 20만 원 하고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고 하면 이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죠. 곧 도래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환자들의 그 피를 뽑아서요. 이제 그 유전체 검사들을 많이 했어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로 정신질환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쭉 이제 검사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트리오 연구라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아이. 그럼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리오 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 사람 거를 자세하게 읽으면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아이가 환자고 부모님들이 멀쩡하면 그래도 부모님이 좀 걱정이 되죠. 내 유전자가 잘못 가가지고 아이한테서 발현이 돼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엄마 아빠가 유전자가 아무 결함이 없고 아이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태중에서 발달하는 도중에 불행하게도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긴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들이 약간 그래도 마음을 놓고 우리가 두 번째 아이를 가져도 좋겠구나. 이 두 번째 아이한테서 또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유전이라면 어떻겠어요? 상당히 좀 위험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임상적인 진단과 실제 이제 각각 가정에서의 이제 다음 후손을 계획하는데도 이러한 이제 그 유전체 진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그것이 점점 일반화 될 것이다. 자연적인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없고 아이한테 있는데 심증은 간 거죠. 그렇지만 물증은 없죠. 이 아이의 뇌 절편을 조사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유전자 이제 절편을 해가지고 뒤져보면은 이제 거기에 돌연변이를 이렇게 실제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원인 유전자를 계속 찾아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그 자폐 연구 분야에서는 지금 자폐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무려 800개나 등장하게 됐어요. 아까 2만 5천 개 유전자 중에서 800개가 자폐 관련 유전자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유전자도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은 어떤 특정 기능이 있잖아요. 면역 기능이라든지 뭐 대사 기능이라든지 뭐 우리 키를 크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들이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이제 쭉 이제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재미있게도 이제 이 두 종류의 유전자가 비교적 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뇌 발달 조절 유전자.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뇌가 만들어지고 뇌 안에서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건 뇌가 발달을 하고 뭐 전두엽이 만들어지고 측두엽이 생기고 이런 게 다 프로그램에서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뇌가 발달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잘못되면 뇌가 잘 발달이 안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뇌 발달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ADHD라든지 뭐 또 자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냅스 유전자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이 시냅스 유전자를 보고 약간은 의아해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냅스는 통상적으로 저희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요 단백질인데 어떻게 갑자기 정신질환하고 관계가 있지?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뇌 기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잘게 쪼개면 이게 일종의 이제 환원적인 접근 방법인데 뇌 기능은 신경 회로로 쪼개지고 신경 회로는 다시 시냅스로 쪼개지고 시냅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인데 시냅스를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과학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복잡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는 것만 해도 약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여지는 단백질들 여기 하나하나가 단백질인데 단백질도 여러분들 한 20여 종 보고 있으세요. 근데 한 몇 년 더 연구를 했더니 아니다 20여 종이 아니고 적어도 천 종류 이상의 단백질이 이 시냅스 안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좀 뇌 기능을 쪼개서 환원적인 접근으로 뭔가 좀 쉽게 어떻게 해보려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시냅스까지 내려왔다가 이 안에 새로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정말 뇌라는 게 복잡하고 간단치 않구나. 그러면 이게 천 종류라 그러면 한 종류당 몇 개의 단백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 종류당 10개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조그만한 공간에 사실 이 공간이 1마이크론 공간인데요. 대장균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장균 크기만한 공간에 1마이크론 공간에 10개씩만 하면 만 개의 단백질이 이 좁은 공간에서 그냥 복작복작하게 와글와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벌써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농구장 가보시면 한 만여 명 앉아있죠. 배구장, 농구장. 근데 뭐 이게 뭐 5만이다. 그러면 야구장, 축구장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냅스, 신경 전달,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흥분성 신경 전달 또는 전달이 없는 거 0과 0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 벌써 엄청나게 또다시 세분화되는 거죠. 여기 시냅스 하나에서. 근데 아까 신경세포 하나당 다시 천 개의 시냅스에서 또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 곱하기 천이면 신경세포 하나에서 백만 가지 그 흥분성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세포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게 오묘한 그 시냅스의 그 융합이라 그럴까 그 조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항상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단백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큰 그림 다시 말해서 시냅스가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신경 전달을 이제 형상화한 건데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신경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 행동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정신 질환 관련 유전자 중에서 시냅스 단백질이 많은 이유를 이제 현대 신경과학에서 아하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 정확히 얘기하면 한 10년 전 정도에 저희들이 깨달았어요. 전 세계 수천 개의 신경과학 그 연구 실험실이 있고 수만 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무려 기껏 10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천 종류의 유전자를 하나하나를 이제 요게 잘못됐을 때 정말로 내 기능이 잘못되는가, 그걸 테스트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희 실험실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의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를 뭘 살펴보려면, 특히 이제 뭐 동물 행동 실험 이런 걸로 한 4년 5년씩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 하나가 정말로 행동 이상을 일으키는지 검증하는데 5년 걸리면, 아까 800개 자폐 질환 하나만 갖고도 800개 유전자니까 4천년이 걸리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수백 수천 개의 그 신경과학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혼자 연구실에서는 절대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스케일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험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시냅스를 연구를 해왔으니까 갑자기 한 10여 년 전에 시냅스가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 나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나의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때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요거를 연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아까 이제 5년쯤 걸려서 이제 연관을 시킨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하는 거고, 병원에서 환자의 그 혈액을 채취를 해서 유전자를 들여다보고 유전자 이상이 그 환자의 정신질환하고 연관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유전자 어느 환자에서 유전자의 이상과 정신질환 증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그 사이에 벌써 연관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연관이지, association. 다시 말해서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나는 순간에 배가 떨어진 건지, 까마귀가 날면서 가지를 건드려서 배가 떨어진 건지, 그 두 후자의 케이스라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연관이 아니고 이게 causal relationship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를 한번 테스트해보는데, 죄송하지만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정상 사람에게 유전자를 좀 변형을 시켜봤더니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되더라, 그런 실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실험 동물을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 동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이유로 이제 생쥐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쥐에다가 유전자의 이상을 인위적으로 일으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쥐가 정신질환 유사 증상을 보이면 아하, 인과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하신 그 서울대 강봉균 교수님하고 또 연세대 이민구 교수님, 또 저희 랩에 이제 세 군데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생쥐가 두 마리가 있죠. 요 왼쪽에 있는 생쥐는 원래 여기서 살던 생쥐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생쥐는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입니다. 그 여기 두 생쥐 사이에는 이제 유리 막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일단 막아놓고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한번 보시죠.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이제 코드들이 되고 좀 뭔가 상대를 탐색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이미 느끼셨겠지만 전혀 그 새로 나타난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손님 대접을 안 하는 것 같죠. 다른 또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생쥐인데요.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 쉔크2라는 시냅스 유전자 단백질이 결손된 생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른바 3 챔버,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인데 이제 이 생쥐를 가운데다가 놔두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연필통같이 생겼는데 이쪽에 이제 새로 나타난 생쥐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에는 이제 그냥 그 생물이 아닌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무로 만든 장난감 이런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쥐를 가운데 방에다 넣으면 이제 이쪽에 가서도 한번 탐색을 하고 이쪽에 가서도 탐색을 하겠죠.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정상적인 생쥐는 이 가운데서 출발해가지고 주로 이 새로 나타난 친구 생쥐 탐색을 많이 합니다. 이 그 무생물 장난감에는 별로 많이 안 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얼마나 많이 갔는가를 보면 요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이 이제 그 생쥐 결손 생쥐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상당히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성이 결핍이 아니냐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